나 어제 다롱이 형이랑 술 마셔갖고 아 온몸이 찌뿌둥하다. 뭐? 찌뿌둥하다고? 안녕하세요, 우리말 못고지 아나운서 이준혁입니다. 바람이 선선해지고 하늘은 파래지고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요즘 같은 때면 저는 괜히 몸이 무거워지고 또 축축 처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이럴 때 우리가 흔히들 하는 표현, 아, 왜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지? 하지만 이 말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몸이 무겁고 나른할 때 흔히들 쓰는 찌뿌둥하다는 틀린 표현입니다. 찌뿌둥하다의 올바른 말은 찌뿌드드하다 혹은 찌뿌듯하다입니다. 이 말은 또 비가 올 것처럼 날씨가 흐릴 때도 날씨가 찌뿌듯하다 혹은 찌뿌드드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네, 이제 잘 아셨죠? 여러분은 저처럼 찌뿌드드해지지 마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면 우리말 못고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